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언유착 또는 권언유착이라고도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이 수사.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KBS가 결정적인 오보를 날렸죠. 그 오보를 날린 과정, 그 다음에 그 오보를 날리게 된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누구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추적해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실은 18일 저녁 9시 뉴스에 이제 그 오보를 날렸는데, 그 오보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KBS 취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거기에 기자들이 그 아마 뭐 발제문 이런 걸 올리는 모양이 되기, 신문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18일 오전에 법조팀장이 기사 계획을 발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보를 낸 그 뉴스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를 취재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발제를 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독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그 이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동훈 검사장이 보도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기 그에서 요런 내용으로 앞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이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여권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 소위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뭐 황희석 그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든가 기타 여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걸 기자가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KBS 기자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아마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확인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동안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취재정보 시스템의 기사계획 발제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18일 그날 오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기사화 됐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 KBS 기자가, 그게 이제 녹음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KBS 인 연대라는 곳에 지금 그 녹취를 그 풀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녹음이 돼 있는데 KBS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2월 13일 대화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봐 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의 인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이동재도 구속 안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했으면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동재도 구속 안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동재 기자는 그렇게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동의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이 실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그럴 수 있다는 구도를 짠 것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검찰 관계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언론에 표현되고 있는 그 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근데 실제 9시 뉴스에는 어떻게 나갔느냐. 자, 한동훈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워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성 언급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 이야기도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에 보도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 흔적이 있다, 그게 2월 13일 대화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총선에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이 실린다는 언급을 했다,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유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 그 9시 뉴스에 나갔는데,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실제 2월 13일 날 한동훈 이동재 그 대화로 대화 녹음해 보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없는 내용을 정말 기자들 표현대로 기사가 되도록 누군가가 제보를 KBS에 해줬고, KBS는 그거를 검찰 간부한테, 핵심 간부한테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게 검찰 간부한테 확인했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시 뉴스에 보도해서 확인됐으니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누구냐? 그 확인해준 사람이. 이게 이제 핵심 의문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보면 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요. 이렇게 다 얘기를 확인을 해주고 나서 아 그게 그 총선 보도 시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 이 부분에 관해서 대화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KBS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이 간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그동안에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수사 직접 수사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사팀에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차장, 왜냐면 수사팀은요, 직접 수사팀은 이 수사를 원래부터 하고 있던 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고요. 정진웅 부장검사. 그 다음에 나중에 좀 합류한 팀은 반부패 2부입니다. 반부패 2부는 전준철 반부패 2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수사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보고받는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정현 1차장검사가 정진웅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식 3차장검사가 전준철 반부패 2부장의 직접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거나 대검이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장검사급이거나 여기도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대검이거나 왜 제가 그런 추론을 했냐면 직접 수사팀은요 워딩이 기억 안 날 리가 없죠.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직접 수사팀은 이게 기억 안 날 리도 없고 실제 아마 그 문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KBS 기자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워딩은 없거든요. 실제는 실제 녹취록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자를 상대로 흘리는 겁니다. 흘리는 건데 마지막에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보고받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직접 수사하는 입장보다. 그럼 보고받는 입장은 누구냐? 대검? 대검은요. 그건 6월달입니다. 벌써. 6월달에 이동재 기자를 구속해야 되겠다 하는 품신을 대검 형사부에 올렸죠. 근데 대검 형사부 잘 아시지만 그 형사부장은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자 우리 수사심의위원회가 참고할 테니까 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형사부의 판단을 좀 보내주셔라고 하는데도 바짝 쫄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저는 뭐 못했 근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로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가 배제됐을 뿐이지 대검 내에서 지휘권이 상실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형사부장이 이렇게 했다고요? 이건 당연히 감찰 대상입니다. 그런데 형사부장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 보니까 고양지청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검 형사부장이 됐던 사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갑자기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이 된 사람이더군요.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만하다. 자 그러면 이제 대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검은 대검에 보고한 지는 워낙 오래됐으니까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이제 두 명입니다. 이걸 보고받는 입장은 이정현 1차장검사와 신성식 3차장검사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누구냐. 근데 언론에 보면 지금 이 해당 차장검사의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차장검사.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냐.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고 중앙일보에도 나와 있고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워딩은 자기는 그렇게 대화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BS 기자와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거 딱 확보해서 들여다보면 뭐 금방 답이 나오겠죠. 누가 KBS 기자와 전화를 했는가. 물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KBS 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법조팀 기자입니다. 만나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특수부, 과거 특수부 이런 식으로 뭐 차장검사들은 물론 만날 수 있지만 그 밑에 부장검사만 해도 잘 못 만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그래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권 관계자 누군가가 이런 그 취재 발제에 나타났듯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것만 믿고 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사 못 씁니다. 그거는 검찰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기사 못 씁니다. 내지는 적어도 검찰이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정확한 워딩까지는 몰라도 비슷한 워딩까지는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쓸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검찰 1차장 검사 아니면 3차장 검사인데, 그러면 1차장 검사냐 3차장 검사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번의 그 추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하자면 1차장 검사는 원래부터 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초기부터. 그러니까 1차장 검사를 통해서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1차장 검사는 처음부터 관여하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중간 지휘했기 때문에 1차장 검사는 아마 정확하게 2월 13일 녹취록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악마의 편집을 해서 대검에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올린 사람도 1차장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1차장 검사는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했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차장 검사일 것이다. 3차장 검사만 해도 이 수사의 직접 라인이 아닌 그냥 지원팀 아니겠습니까? 지원팀. 그러다 보니까 3차장 검사는 이 3차장 검사의 또 본업은요, 이 수사가 아니고 특수부 일입니다. 반부패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2부장이 여기에 그 지원팀이니까 그 지원팀의 수사를 중간 수사 지휘하는 또 그것도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원팀으로서는 별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자긴 잘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 왜냐면 직접 수사 지휘팀이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했던 지휘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 컨트롤 타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가 자 KBS에 흘리는 것, MBC에 3월 31일 날 보도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휘했을 텐데, 이 지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 KBS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라는 게 처음에 여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KBS 기자가 그것만 가지고는 기사가 안 되니까 검찰에 가서 확인을 할 때 누가 확인을 해주느냐 문제까지도 아마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직접 처음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했던 팀보다는 나중에 그 지원하는 팀이 확인해주라 이렇게 콘티를 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의 추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차전 검사보다는 신성식 3차전 검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제 드러날 것이냐? 지금 뭐 KBS와 법조 주변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신성식 3차전 검사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정현 1차전 검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둘 가능성 중에서 3차장 검사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신성식 3차장 검사가. 그러면 KBS에 그 제3의 인물의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니까 그 녹음 파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마도 KBS 인연대라는 곳에서 곧 발표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이것을 만약 수사를 미루고 그냥 뭉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냥 뭉개는 것을 방조한다면, 미래통합당 야당이 방조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론 공작이고 검언 유착이죠. 이것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될 책무가 검찰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당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